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해 기관의 수급력도 참 좋았지만 외국인의 수급력도 함께 들어와주면서 힘을 보탰었죠. 12월 들어서는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연속으로 나왔고요.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또 오늘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 모멘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뭐 수급력 양 메이저 붙는 날들도 좀 있었고요. 네. 메이저 수급이요. 외국인 수급 굉장히 요즘 좋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최근 들어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예.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1월 이후부터 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주가의 추이는 아직은 흐름을 좀 찾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 삼성전자 역시 최근 들어서 순매수,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가져가면서 일단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 모두 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모여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키면서 그에 대한 영향도 좀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아무래도 실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 4분기에는 일단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원 규모로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약 340% 정도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시작된 인텔의 낸드 사업부에 대한 인수가 이제 순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는 그에 따른 낸드 사업부에서 낸드 사업부에서의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고 출하량은 약 90% 가량 증가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올해 뭐 작년에 호실적에 이어서 올해 역시도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그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모두 다 이제 반도체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모멘텀을 가져가는 걸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무게가 좀 더 실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실 코스피 시가총액 2위를 좀 뺏겨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좀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상향됐다. 약 한 20-30% 정도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와 함께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계시고 뭐 어제는 1% 상승력이었고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입니다. 12만 5,500원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SK하이닉스의 그런 전망들을 들어봤지만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쪽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네. 대장주들은 좀 버텨내는 네.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특히 기판 쪽도 되게 많이 빠진 그런 흐름들이 네. 있었거든요. 사실 뭐 기판 쪽뿐만 아니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섹터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뭐 오늘은 다시 뭐 기판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예. 섹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세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다시 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일단은 그냥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뭐 기판 관련주라든지 오늘은 또 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실적 기반으로 한 좋은 종목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자신 매수 기회를 삼으신다라면은 다시 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네. 분석이 나온 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하시지만 네. 이 안에서 역시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고 어제의 빠짐이 오늘 반등력 나타내는 결국 지수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변동성 자체가 좀 약화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역시도 박스권 내에서 가격이 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전망, 뭐 상향 목표 상향 주가 다 좋은 부분인데 그리고 수익률로 본다라면 사실은 중소형 주가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알고 계셨던 뭐 기판 관련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등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